기억나는 건 괴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1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거의 지금 6년이 넘었으니까 한 8년째 노래를 쭉 하고 있는데 쭉 경영만 제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요? 뮤직비디오에 제가 나와요. 처음으로 뮤직비디오에 제가 출연한 곡이어서 추천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현입니다. 네. 호. 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현입니다. 네. 보이스코리아 시즌 1 우승자입니다. 데뷔 앨범은 류노리의 날개짓으로 2012년에 데뷔했습니다. 타이틀곡은 뭐였지? 아, 가슴아 가슴아. 가슴아 가슴아라는 곡입니다. 가슴아 가슴아 어쩌자고 사랑했던 거니 다가설 수 없는 사람 죽어도 안 될 그 사람.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각오 열심히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가수 송승현의 음악 이야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제가 노래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크면서 계속 오디션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수많은 기획사 오디션을 보고 또 심지어 정말 전국적인 가요제를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었고요. 그러고 나서 보이스 오브 코리아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불후의 명곡도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쭉 경연만 제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경쟁만 하고 있네요. 부담감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담감이 사실 좀 책임감으로 많이 바뀔 때 가수가 굉장히 맥시멈의 소리와 그런 무대 구성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경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는 사실 좀 가수 불후의 명곡은 가수로 데뷔를 시켜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불후의 명곡은 제가 가수로서 뭔가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와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감사한 프로그램이죠. 일단 무엇보다 제가 정말 되게 믿기지가 않는 거는 일단 제가 90년대에 정말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기성 선배님들과 같은 무대에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자리에서 토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가수 선배님들의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무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편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았는데 불후의 명곡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불후의 명곡 무대 중에서요. 아무래도 윤복희 선생님의 노래 영어로 이제 Move라는 곡이었는데 그 노래 부를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제가 그 노래를 부르고 펑펑 울어가지고 왜냐면은 노래가 끝나고 윤복희 선생님께서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고 또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시고 쓴 노래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88올림픽 때 그런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는데 그 노래 가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고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죠. 아, 채근 선수 이제 MC 오빠들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승현이는 최고 점수를 세우고 싶어? 아니면 최다 우승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최고 점수를 세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었는데 오빠들이 최다 우승을 많이 해야 출연을 오래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지만 그래도 최고 득표를 하는 게 더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으셔서 버튼을 누른 거니까 최다 득표가 좋을 것 같아요.